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가 결혼 안 해서 여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 많던데 여자도 결혼하기 싫습니다. 남자랑 결혼하는 게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 결혼하기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십시오. 앞으로 경기 어려워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켜요. 여자분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언앤브리치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옥타린 그렇죠. 네. 네,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프로 언앤브리치러입니다. 네, 아, 프로 언앤브리치러. 네.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요. 네. 여자들은 말하는 거는요 문맥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그 하수입니다. 하수. 이 말도 아 여자가 정말 결혼하기 싫어서 안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하수입니다. 그냥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도 결혼 못하는 거야.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 부족한 사람 결혼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야. 아니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남자가 오케이 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분들이 왜 결혼 못했을까? 결혼하고 나왔는데 남자들 오케이 안 해주니까 못한 거 아니야. 결혼 준비 단계 판 깨버리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게 어떻게 결혼을 싫은 거예요? 말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결혼은 자기들이 능력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못한 거예요. 여자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인정하는 건 상당히 두려워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못하는 걸 가지고 나는 결혼 자체가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죠. 난 비혼주의다. 원래부터 난 결혼 생각이 없었다. 나 원래 결혼 제도하고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럼 연애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결혼식 자리에 나오지 말든가. 나올 만큼 다 나눠놓고 저런 얘기 한다니까요. 기도라서 가지고 누가 봐도 결혼 못한 건데. 아니 만약 여자가 뭐 비혼주의면 뭐 능력이 좋구나 잘 살곤 해야 되는데 나이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능력도 별론데 그게 무슨 비혼주의예요. 아,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능력 부족해서 아, 데려간 사람이 없구나 알잖아요. 자 그리고 남자랑 결혼하는 게 위험성이 얼마나 높다. 그러면 결혼시장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위험성이 높다며. 솔직히 물어봅시다. 정말 남자랑 결혼하는 게 위험성이 높을까 아니면 남자랑 결혼 못해서 혼자 사는 게 위험성이 높을까요? 아직 여자분들은 결혼 못하고 혼자 평생 살아야 되는 게 실감이 잘 안 나나 봐요.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느껴지나 봐. 여자가 가진 능력으로 평생 책임지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르나 봐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육을 시킨 사람이 없다 보니까. 딸 가진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같은 여자들도 모르고 알릴 사람이 없다는 거. 애초에 남자랑 결혼이 위험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 사람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왜 결혼 못한지 알 것 같습니다. 뭔가 결혼 못한 거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나 본데. 그럼 결혼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결혼 못해도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면서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자가 나이 먹고 결혼 못한 사람 중에 정말 건강한 멘탈을 가진 분들이 정말 없어요. 이게 정말 거기다 약간 좀 방어기제 피해의식 약간 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좀 기본 탑재해 있는 분들이 많아. 아니 결혼 안 하고 살 것 같으면 건강하게 살든가 열심히 살든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비혼주의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열심히 사세요. 괜히 막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어떤 여자들은 본인이 결혼한 뒤 같이 맞벌이해서 돈 벌어봤자 많이 못 벌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조나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제 직장 선배가 본인 아내한테 당시 식당 같은 곳에서라도 일해보라 얘기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도 별 문제 없었는데 본인이 돈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고 보탬도 안 될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그래서 본인 아내한테 당신 바쁜 건 당신 사정이니 당신이 아침밥 안 챙겨주면 지하울 감수하더라도 해준 바 얻어먹고 출근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정말 이기적이다, 맞죠? 정말. 이 댓글 다시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알고 있어요. 급수가 높은 공무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직장 선배도 아마 공무원 분이겠죠? 야, 공무원으로, 외벌이로, 이, 생활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여자들은 본인이 결혼하는데 맞벌이에서 돈 벌어봤자 많이 못 벌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본인들이 가사노동을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페퍼고 좀 세게 할까요? 본인들이 가사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지도 못해요. 그럴 거면 맞벌이하는 게 낫습니다. 애 맡기고 맞벌이하는 게 나아요. 본인들은 자기들이 맞벌이하는 것보다 애한테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낫다는데 애초에 충실해 본 적이 없잖아요. 뭘 충실한다 그래. 지혜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런 마인드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게으르다는 증거인데 어떻게 게으른 여자가 가정에 충실합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거잖아. 이거 여자분들 저 마인드가 뭐냐면 저 여자분들 마인드가 일하기 싫은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 여자분들 상상 이상으로 일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옥탄이 말고 있는 그 지인들은 예외예요. 그분들 예외고 진짜 사실 여자들은 굉장히 일하는 거 싫어해요. 일해서 뭔가 성과를 올리는 거 싫어해. 물론 남자들도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는 그런 거 일을 하는 게 힘들어도 뭔가 보상이 나오면 참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그냥 일하는 게 싫어. 일하는 거. 저게 핑계되는 겁니다. 네. 변명이에요, 변명. 많이 못 볼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그냥 일하기 싫다고 얘기하시죠. 나 게을러서 일하는 게 싫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시지. 가정이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그럼 본인은 집안에 있으면 가정 경제 보탬이 되지. 남자가 왜 이런 얘기할까? 남자가. 남자가 왜 이런 얘기할까? 아니, 본인이 집에 있다고 해서 별로 잘 내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가서 일이라 하라. 이 말 아닙니까? 본인이 주부로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주부로서 역할을 잘했어봐. 살림 아끼고 애들 교육 잘하고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집안 잘해 잘했어봐요. 그 집에서 손 하나 까딱 못하게 그 남자 집에 오면 그냥 집안일 안 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어봐. 그러면 아 주부로서 일 잘하면 아 자기야 아 뭘 일하러 나가려고 그래. 그냥 자기는 천성이 주부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잘해줘. 내가 월급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아껴줘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해.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주부로서 돈 아끼고 살림 아껴 쓰고 이런 거 잘하니까 집 돌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 야, 아침밥 확실하게 챙기고 애들 교육도 확실하게 할 테니까 이러면요 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여자들 이거 못합니다. 주부가 아니에요. 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분도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집안일을 어지간히 못하니까 그냥 차라리 나가서 일하기 낫지 않나 이겁니다. 딱 보니까 얘 별로 집안일 잘 못하네. 가사노도 못하네. 집에 와서 딱히 하는 것도 없네. 이래서 무슨 주부를 하겠다는 거야. 저럴 거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하든가. 이 말이에요. 그렇다 돈 관리 잘하는 것도 아니네. 집에 와서 밥도 안 챙겨주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애초에 못한 사람이네. 근데 무슨 집에 있으려고 그래. 차라리 밖에 나 일하고 가서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맞벌이 하자 이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근데 여자들이 이것저것 핑계대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뭐 벌어봤자 얼마 안 된다. 저건 벌어봤자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은 겁니다. 일하기 싫은 거예요. 나 그냥 이렇게 네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고 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거 말 돌린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하는 말은요 문맥 그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적게 벌어도 있잖아요. 여자분 잘 들으세요. 적게 벌어도 가정경제 보탬이 됩니다.
보탬이 돼요. 님이 이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보탬이 됩니다. 차라리 집안이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못한데 이해하시고 누구한테 맡기던가 해가지고 차라리 돈이나 벌어요. 뭘 보탬이 안 됩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집에 있는 거 보탬이 됩니까? 남자 오죽하면 그렇게 해가 오죽하면. 계속 보니까 집안이 어설프게 하는 게 보이고 집에서 노는 게 보이고 뭔가 집으로서 뭔가 역할을 못하는 게 딱 보이고 아 저럴 거면 집에 왜 있냐 차라리 나가서 일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 고민 끝에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몇 푼이나 더 벌면 내가 좀 낫다 이거죠. 남자가 밖에 나가서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한 150이라 벌면 내 월급과 보태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네가 집에 있어봐야 딱히 하는 거 없으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봐봐요. 실제 제 직장 선배가 본인 아내한테 당시 식당 같은 곳에서라도 일해보라 얘기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도 별 문제 없었다. 이거 본인 생각이죠. 이거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 고지것들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변명은 많네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네, 진짜. 보시면 오랫동안 살아도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남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남자가. 자기는 문제가 없게 자기는 편하니까. 자기는 좋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의적인 마인드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야. 자기는 편하니까. 남편이 힘든데. 남자가 왜 일해보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남자 소득이 많으면 보통 남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여자 보고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직장 선배가 아마 공무원일 거예요. 공무원 월급 적은 거 아시죠? 월급 적어요. 공무원은 맞벌이 해야 됩니다. 외벌이 가지고 못 돌아가요, 이게. 외벌이 소득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게. 아마 이 선배분이 외벌이 가지고 생활해보니까 돈이 쪼들리고 뭔가 살림살이가 안 나아지니까 고심 끝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내가 버는 돈 가지고 우리 생활수준 좀 안 나아진다. 애들 크고 하면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내가 버는 돈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네가 좀 벌어가지고 보태주면 안 되니 이거예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동안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별 문제 없었다. 그건 님 생각이고요. 너 생각이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나는 이렇게 좀 쉬고 싶다. 밖에 나가 일하는 거 못하겠다. 나 게으르다. 차라리 게으르다 얘기하시던가. 본인이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보탬이 안 될 거다. 보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탬이 돼도 행동해보시던가. 와 진짜 이건 좀 이기적이다 진짜. 이건 남자분도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여자랑 결혼하신 남자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결혼하기 전에 별로 모아놓은 돈 없고 직장을 다닌 돈 많은 돈 아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다고. 왜냐 제대로 일한 적이 없으니까. 일을 해가지고 뭔가 돈을 모아보고 성취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이거 보면 여러분 결혼 생각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면 취직하러 나온 여자들이 좀 달리 보이지 않나요? 근데 취직하러 나온 분들 상당수 거의 대다수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자기들이 뭔가 능력으로 뭔가 발휘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직장생활 오래 해보고 아니면 뭔가 좀 어려운 일을 해보고 아니 열심히 돈을 모아보고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직하러 나온 여자들은 게으른 겁니다.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애초에 결혼하러 나왔으면 능력이 없으면 나오면 안 되죠. 능력이 없어 나왔다는 자체가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가 결혼하고 나서도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해서 혼인신고 했으니까 못 물은다. 배째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스탑덜커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 취집하러 나온 사람들 절대 다수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봐, 역으로. 취직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 얼마나 커리어가 되는, 얼마나 능력이 된 직장을 다녔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모았을 것이며,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산 게 아니죠.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살고, 직장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기 어려지고, 직장이 안 구해지고, 나이가 차니까 불안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썰입니다, 이게.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애를 낳아준다고 그 여자의 천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특히 취집한 사람들이 어떤 좀 약간 빨대 같은 성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때처럼 집안이 잘하고 요리 잘하고 남자가 손 하나 까딱 못대게 하는 그런 여자가 없어요. 손은 손대로 가게 만들고 일을 일대로 못하면서 막상 제대로 하는 건 없고 그러면서 일하는 건 정말 싫어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취집 여성의 현실입니다. 취집 여성. 이런 거 보니까 취집하러 나온 여자분들에 대해서 좀 시각이 많이 달라지죠. 앞으로 이런 분들 많이 나와요. 결혼 시장이 많이 나오는데 걸러내야 됩니다. 이런 결혼 안 하려면.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